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irregular polygon. 그 뭐 불규칙한 폴리곤이라는 뜻인데 뭐 그런 의미는 사실 딱히 아닙니다. 어쨌거나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는 거예요. 자, 바로 예제를 보죠. 이러한 사각형이 있다. 근데 얘가 스퀘어란 말이에요. 스퀘어면은 정사각형이죠. 그죠? 이 정사각형에서 이러한 정보가 조져 있다면은 이 눈금친 붉게 표현된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면적에서 이 삼각형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. 그죠?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게 12가 되니까 얘도 12가 되겠죠. AD도 12가 되고. 그리고 따라서 EC는 어떻게 되나요? EC는 그렇죠. 4죠.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를 와 밑변을 다 아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빼주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죠?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러한 정보가 조져 있다면 이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. 이것도 간단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.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니까 바로 얘가 높이가 되는 거고. 그죠?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대주면 되겠죠. 쉽게 구할 수 있죠. 직각 삼각형의 면적은. 그죠? 아주 간단한, 아주 짧고 간단한 에피소드였습니다. 바로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